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이제 받았을 때, 자신이 너무 없었어요. 그래서, 아, 나는 내가 할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주영 감독님을 처음 뵙고, 감독님 제가 이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?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, 저밖에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용기를 주셔서 도전하게 됐는데요. 열정의 그 모습, 열정적인 모습 보면서 굉장히 좀 배우로서 좀 많이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. 기회가 왔을 때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지켜야겠다,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많이 배웠습니다. 먼저 이제 북한 사투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큰 배우로서 부담이었어요. 사투리를 북한 사투리는 접해본 적도 없고 괜히 어색하게 쓰면 그게 굉장히 흐름을 방해하겠다는 생각에 부담이 있었는데 탈북자분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 녹음 파일로 계속 연습을 하고 평소에도 북한 사투리를 썼고요. 일본 분들이 그 웃음 코드를 좀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갈수록 감정이 격해지면서 좀그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많이 우시더라고요, 관객분들이. 그만큼 많이 느끼셨다는 증거인 것 같아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행복한 순간이었고요.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그것이 굉장한 추억이었고 또 관객상까지 받게 돼서 정말 이 붉은 가죽은 제 배우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가져다 준 작품이 아닌가. 좀 파이팅 한번 할까요? 하나, 둘, 셋. 네,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.